좀 안 들어가? 개꿀? 좋은데? 니네 왜 안 들어가? 어? 아, 전국진에 어우러. 아, 너. 근데 이거 강남 안 들어가, 그거. 어, 강남. 아, 전국진, 이씨. 그때 부터 잘못. 높아서. 막상 높아서. 공부 안 할 거야? 시험 안 봐? 아, 진짜 옛날 시험 봐야지. 시험 보면 니가 보면 어떡하냐고. 큰일 날. 뭐, 안 들어간다. 얘들아, 시험이 10이야. 10일. 안 들어가. 10. 여기 뒤에 지옥이 달린 거 재미없어? 제가 진짜 재미없다. 얘들아, 다음 시험까지 성문 열심히 하자. 500명 좀 뽑아라. 괜찮네. 나 500명 좀 뽑으면 진짜 영세 되는 거 아니야? 유현치 형지. 눈만 뒤지게 돼. 재수 없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데인데? 시험 범위는 왜 안 풀어주세요? 1학년 379번 379번 보죠. 좋네. 와, 1장법 2시. 이거 왜 저번에 안 했니? 난 왜 저번에 한 것 같지? 아니, 나랑 플랜드 아, 앞에만 했구나. 너 5분 10분 했네. 나 3번 보자. 379번 맞지? 네. 자연 안 들어? 시험 범인데? 상관없어? 379번 볼게요. 둘 다? 네. 1번 보죠. 자, 함수 fx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각자 꼭 풀어도 돼요. 선생님이 지금 준 거 포커스 풀어도 되고, 아니면 물린 스펠을 풀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단, F 플라임 1은 0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y&f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3차인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프게 여기 앞에가 0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겠죠? 뭐 이게 x축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나 뭐라고 되어있냐면 y&fx의 그래프는 y는 4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y는 4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기했네요. 이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다. 이 파트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게 뭐다? 그래프 개형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풀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나는. 자, F 플라임 1이 0이 아니래. F 플라임 1이 0이 아니래. 근데 F1은 0이지. 맞지? F1은 0이지. 그러면 X가 1일 때 접점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여기가 1이란 얘기지. 여기가 1이 아니란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4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극대가 4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요?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가 뭐 이렇게 y축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4야.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럴 때 A 더하기 B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 다 했어. 여기 잡아. 뭘로? 알파를 잡아.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서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는 생각보다 그래프의 개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fx가 이렇게 잡히죠. x-1하고 1cm지. 접하니까요. 이해돼요? 봐봐. f'이 0이 아니잖아. 그럼 1에서 접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파에서 접해야 돼. 그래야 x축과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고 y축과랑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여기 찾아, 여기. 0 되는데, 이걸로. 미분하면 x-α의 제곱에 2배에 x-1, x-α 이렇게 되고, 요거를 x-α로 묶으면 x-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x-α-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3분의 알파 플러스 2야.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기서 0이겠지. 그럼 여기다가 넣어. F하고 3분의 알파 플러스 2를 넣어. 여기다가. 그러면 3분의 알파 플러스 2 빼기 1. 3분의 알파 플러스 2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제곱이. 뭐가 나와야 돼? 4. 가 나와야 돼.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야? 3분의 알파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긴 뭐 나오냐?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와요. 근데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앞에가 4가 되고 여기가 27이 되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1이 세제곱이라고 했지. 근데 얘가 4지. 마이너스 1을 묶어서 바깥으로 뺀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세제곱.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얼마? 27.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이 3. 알파가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 완성. 따라서 fx는 뭐? x-1, x-4의 제곱. 그 다음에 전개하신 다음에 AB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 이 문제 중요한 거. 요 그래프. 심지어 저번 주에 3학년 문과 모의사를 갔는데 이런 형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28번짜리. 그 다음에 2번. 되게 좋은 문제예요.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모의사에도 잘 나오고. 자, 최고 차이의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두 3차 함수의 fx에 대해서. 3차 함수의 fx에 대해서 f6의 최대값이랑 그 다음에 최소값과 f의 다릅니다. 대답은 해줄까? 자, 최고 차이의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선생님이 가에서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x 플라임 이가 여기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치? fx가 무조건 fx가 밑에다 적을까요? 2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 그래야 인어도 0이고 플라임에도 0이 됩니다. 여기 3차 알파가 1차니까 이렇게 0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에서 대부분 다 준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이거 둘 다 모의고사 문제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뭔 얘기라고 적은 걸까? f 플라임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가 전개할까? 전개해서 미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분해서 전개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파의 범위만 구하면 돼. 왜? 우리는 F6이라는 걸 구할 건데 F6을 여기다 두면 16에다가 6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거거든. 그럼 알파의 범위만 알면 얘 휴대 최소값이 결정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아니.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전개할게요. 뭐. 아니면 미분해서 전개해도 상관은 없어요. 미분해서 할까? F'플라이 해보자. 이거 구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 2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그래서 x 마이너스 2하고 2x 마이너스 2 알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하고요 3x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된 상황. 네. 근데 정개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f 플라잉 x는 계산하면 3x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냥 쭉 전개한 거야. 얘가 뭐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하면 돼? 뭘 하면 될까? 모든 실수 x에서 제가 성립해야 돼. 그럼 뭐야? 떠 있으면 되지. 그냥 판별식으로 되겠죠. 4분의 d 알파 플러스 4에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7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풀어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대치에서 나옵니다. 할 수 있지? 또 얘들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시험이 제일 어려워. 얘네가 이번에 보는 시험이 제일 어려워. 그냥 통틀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되게 어려울 거야. 쉽지는 않을 거야. 낼 것도 겁나 많거든. 낼 수 있는 종류가 인지력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려워. 근데 또 잘 뽑아야 되면 겁나 잘 봐. 그게 문제지. 다 같이 못 뽑는 순간은 문제니까. 다음 질문. 409번에 밑에 거? 그죠? 409번에 2번 보죠. 자,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의 도함수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랑 2차 함수 gx의 더함수 y의 g'x의 그래프가 이게 뭐의 그래프냐면 fx랑 gx의 그래프가 아니라 f'이랑 g'의 그래프죠. 얘가 y는 f'x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y는 g'x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hx라는 애가 fx-gx예요. fx-g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1이 0이래. 됐죠?
자, 그런데 hx, h 플라임 x는 0에 실근이 작은 것부터 이거의 실근을 작은 것부터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알파2가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알파3이 1이었대요. 그럼 h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네, f 플라임 1이랑 g 플라임 1이 0이라고 써있죠. 뭐 이건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이건 됐죠? 어떻게 풀까요? 접근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서대로예요. 이렇게 이거. 됐죠? 근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일단 우리가 근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h1이 0이래요. 그럼 여기가 1레벨 0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여기서의 근은 hx가 0이거나 또는 h 플라임 x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게 근이 3개 나왔다고? 맞아요? 근데 h0이 0이면 h0이 0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fx랑 gx랑 같은 데를 찾는 거예요. 또는 h 플라임이 0이면 F'X랑 G'X가 같은 데를 찾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쵸? 저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HX가 FX-GX니까 요거 근데 여기에 이미 근이 하나 있어요. h1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1이 여기 있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h 플라임 1도 f 플라임 1 빼기 g 플라임 1을 해서 뭐예요? 여기도 0이. 둘 다 1일 때 0이.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마이너스.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맞겠지. 근데 그냥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 h가 1에서 0이에요. fx랑 gx가 그럼 1에서 만나요. 근데 1일 때의 기울기도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두 얘기 요거랑 요거에 의해서 hx는 분명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됐죠? 근데 거기 보면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3차야. 얘가 2차라며. 그럼 빼면 몇 차 나와요? 3차 나오겠지. 차수는 어차피 제일 큰 게 남을 거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나와요? 방금 했던 것처럼 얘도 x-α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제 얘가 1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뭔 얘기지? 좋아요. 그래서 여기 1이랑 1이랑에서 0 되는 거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얘가 0 되는 거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얘를 가져와서 미분합니다. h 플라임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여기 했었던 거랑 그죠? 플라임이 쓰였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2에 x-1이랑 x-α 하고요. 그 다음에 x-1 제곱을 해요. 계속 똑같은 패턴을 우리 지금 풀고 있어요. 그럼 2x-2알파 하고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1하고
3x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돼요? 오케이. 그럼 x 마이너스 1에 다 했는구나. h 플라임 x가 0 되는 데를 찾았더니 x가 1이거나 또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만들어요. 뭘? 큰일.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진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x-1의 세제곱이고 x-α에다가 3x-2α-1이구나. 그럼 근이 3개 나오죠. 제일 큰 게 1이래. 그 다음에 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α-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 둘 중에 뭐가 큰지 몰라. 근데 둘 다 1보단 작아. 왜? 제일 큰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따져주면 바로 답이 나오긴 하는데 난 모르겠다고 뭐가 더 큰지. 어? 그럼 해봐요. 첫 번째.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근.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뭐 얼마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셋이 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게 안 되는 거지. 끝났잖아. 그러니까 봐봐. 두 번째. 2, 3분의 에이? 잠깐만. 아, 여기 이게 맞는데? 플러스지? 잘못 적었다 이런 얘기. 플러스야 여기 플러스. 이렇게. 그럼 아니네. 해봐야 되네.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3분의 2알파 플러스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얘가 더 작잖아. 아니, 더 크잖아 얘보다.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두 번째. 아, 그럼 뭐예요? 네, 3분의 2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네요. 얘가 더 낮보다 크다는 얘기죠, 결국엔.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얼마예요? 얼마냐? 알파가 얼마가 되냐? 넘기면 알파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맞잖아요. 얘 다음에 1. 그죠? 분석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게 결정이 됐으니까 h가 결정이 됐죠. hx는 뭐예요, 그럼?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거 앞에 지금 우리가 푼 거랑 비슷해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또? 되게 다 좋은 문제들인 거야.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시험에. 충분히. 충분히 나오면 나오지. 또 있나요? 1번의 디귿? 2번의 디귿? 2번만 하는 것도 좀 어렵겠는데? 아니, 디귿만 하는 것도 어렵겠는데? 보셔? 411번. 페이지 235입니다. 2번에 다음 그림은 3차 함수의 도함수. f'x랑 g'x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우리가 애플라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 볼까요? 위에 거 안 나오고 해도 상관없나? 여기서 HX는 FX 플래그이 GX라고 입력할까? S 플라이맥스는 S 플라이맥스 플래그 S 플라이맥스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알파, 베타 이거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디귿이 0, 알파, 베타, B, 알파, 베타에 대해서 H, 베타, 빼기 H, 알파 얘가 이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걸 넘겨요. 어차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죠. 얘 때문에. 그럼 얘를 나누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를 했는데 얘가 어디서 찾다는 거죠? 알파 베타를 어디 사이에서만 보면 0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에서 h 베타 h의 요 사이에 있는 값은 이게 뭐예요? 주정사의 기울기. 맞죠? 주정사의 기울기가 5 샀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요? 봐봐요. 요 범위에서 내가 주관을 이렇게 잡았어요. 요 범위에서 HX 이분 가능하죠? 3차에 3차 뺀 거니까. 그러면 열린 구간에서는 아니지 여기서 연속이었어요. 연속이죠. 그 다음에 닫힌 구간에서 HX는 미분 가능하죠. 맞아요. 그럼 뭐가 존재하니? AB 사이에 적어도 뭐가 존재해? 이거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H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H 베타 빼기 H 알파. 얘가 평균값점이죠? 아니 평균변답이죠? 평균점을 사면 얘가 뭐예요? 얘보다 뭐 존재해요? 얘가 존재하죠. 어디에요? 이 사이에. 평균값을 정리 까먹고 있으면 어떻게 구간에서 연속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 끝 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그 사이의 미분 계수가 같은 C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맞지? 그럼 얘가 이거네요. 근데 봐봐 제일 큰 데가 어디냐고 물었잖아. 여기가 제일 커 7 하고 2가 거기 그래프를 보면 최고 차이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야? 7하고 2야. 그 외에는 더 차이가 안 나. 그치? 그러니까 F 플라임 C는 무조건 알지?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얘기? H여야지. 다시 H 이게 H 프라임 C지. 그럼 C가 A를 B를 잡았을 때 알파벳을 이렇게 잡으면 요상이 있다는 얘기잖아. C가 근데 제일 끝에가 여기랑 여기 차이라고. 그 사이에 차이가 이보다 작아. 맞아? 제일 끝에가 언제야? 5지. 5보다 작다고. 아니, 5보다 작다고. 7하고 1 때보다 작다고. 그거보다 더 크게 차이 날 리가 없다고. 이해했어요? 뭔 얘기지? 됐나요? 그런 얘기. 다음. 여기는 어렵지? 근데 이런 문제가 잘 나와. 이게 작년에 나왔었던 모의고사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이건 그 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야. 평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요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평가 정의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가면 또 시너지 질문 있나요? 증강 강도? 예? 증강 강도. 극대 극소. 같이. 질문 있어요? 첫방. 그거 좀 이따 할게. 오빠. 일단 증강 강도 먼저 끝내고 극대 극소. 옆에 시너지 질문 없어요? 안 풀었구나. 네 눈에 이 정도 문제 풀고 시험 보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의 계획이 뭐였어? 머플 두 번. 원래 교과서도 두 번. 근데 지금 한 번도 겨우 못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서 시험 보려고?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상황을 정말 보려고 했어? 없나요? 증강한 거는? 극대 극소는? 고생이지. 저번 선생님 구정이 줬죠? 구정이 질문 받을까요? 일단 지난 숙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늘린 걸 하면 되니까 구쟁이를 미분을 줬죠 선생님이 맞나요? 내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자 질문 봐줍시다. 구쟁이 일단 했으면 따로 네. 선생님 테스트 탔어? 네 테스트 탔어? 시험이야 집에 와서? 네 몇 번? 300? 2번 302번 그죠? 81페이지 가능하면 공부하러 많이 오세요. 금요일날도 좀 일찍 와서 공부하고 있어도 되고 금요일날 어차피 학교 안 오나? 302번 볼까요? 자 fx가 시그마 k1부터 15까지 k분의 a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k 플러스 1제곱이냐 정확히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을 하고 여기서 k 제곱에 대해서 뭘 물어봤냐면 시그마 나왔다고 쏠지 말고 h형으로 갈 때 2h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p분의 q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질문, 쟤 뭐야? 저 극별값 뭐랑 같아요? 이 f 플러스 1이랑 같아요? 그지? 거기 미분 가능한 함수죠? 왜? 이게 딱 봐도 뭐예요? 와, 다항식이네요. 다항함수잖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 문제야. 미분 하면 되잖아. 내가 그때 분명히 했다. 시그마 형태에서 다항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미분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 플러스 1하고 x의 k제곱이고요. 맞죠? 왜? 각 지수가 다 앞으로 갈 테니까 어차피 그 숫자가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합세잖아 우리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XK 제곱이 있어요. 얘가 FX야 만약에. 이거잖아요. X냐. X. 이거죠. 미분하면 뭐야?
2고요. 얘로 나눌 거야, 이제. 그럼 F 플라잉 X는 이거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제. 이게 용사 좀 어려워요. 우리가 했던 방법이긴 한데. 봐요. 똑같은 걸로 해보세요. 대체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나 뭐 만들려고 하냐면 이거 만들고 싶은 거야. 나 리미트를. 그러니까 F 플라잉 마이너스 2라는 게 리미트에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거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냥 요거를 세팅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얘를 괜찮아요? 근데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주냐면 여기다가 이거를 써주고 다시 얘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써준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팅해 준 거지. 그 다음에 갈라서 자. 너랑 나랑 갈 길이 다르구나. 갈라서 자. 그러면 잘 봐요. F 플라잉 X인데 이렇게 보면 X 플러스 2 일단은 쓸게요. 이 부분에 갈라섰어요. 여기를 보면 2X 제곱으로 묶었을 때 F(x) 빼기 1인데 빼기 1 자리에다가 내가 이걸 쓰겠다고 이렇게. 괜찮죠? 더하기 여기는 좋네. 여기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이라이트 이거예요. 아직 내가 가를 안 써먹었거든. 가에서 뭐래? 마이너스 2세요. 음성이네. 그럼 F의 플라임의 마이너스 2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 플라임 X랑 같겠죠. 이게 음성의 정의니까. 얘를 어디다 깠다 갔다 박아요. 때려 박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여기 X 플러스 2 분에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있고요. 그 다음 밑에 X 마이너스 2분의 2X 제곱이 있을 거고요. 각자 그 다음 뒤에도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여기 약분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하면 되지. 그럼 잘 봐요. 얘가 F 플라잉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F 플라잉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잖아. 그럼 밑에가 4 마이너스 4 여기가 8이야.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어요. 그지? 그다음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잖아. 그럼 세 개일 거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나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지금. 연속이라는 걸 써먹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페이크지 페이크. 우리가 아는 형태의 문제에서 한 번은 똑같지. 쉽지 않죠? 근데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풀어야 돼요. 312. 다음 거? 312.
함수 f(x)의 임의의 두 함수 xy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긴 한데 등무지 마이너스 아니지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거를 만족한대요. 요거를 만족시키고 요거 이렇게 이게 얼마야? 어떻게 풀어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니? 지금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양수 있어. 아, 이거 써야 되는구나. 둘 다 양수여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음수는 못 넣어. 양수 XY에 대해서 저기가 15일 때 F'의 성은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일단 처음에 1을 넣어볼까?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1 넣어. 양수 이거 가능하지? 그러면 F1은 F1 더하기 F1 되는 F1은 0이 되죠. 그런 다음에 정의대로 쓰는 거예요. 아, 리미트 h는 0으로 가야 돼.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근데 여기에 limit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얘가 그럼 얼마야? 얘가 15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가 0이니까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3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애가 3이거든. 이게 지금 F'1인 거죠. 그래서 나는 F'1 3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원래는 여기가 더하기였단 말이야. 그치? x 플러스 h였고 그거를 가져와서 딴 걸로 바꾼 다음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나오는 게 전혀 없어. 거기다가 f3도 몰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더 나만 더 시간 잘 갔네.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다가 X랑 Y는 다 양수여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전에 한번 풀릴 거 그랬구나. 이게 좋은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를 내고 저번에 본 것 같은데.
H가 미리 조심해야 된다. HV. 봐요. 얘에서 3 뺐잖아. 얘에서 3 빼면 없어지지. 여기 편이잖아요. F에 F 플러스 3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3하고 3분의 1 하면 얘랑 똑같지. 답이 얼마예요? 저번에 비슷한 문제 푼 줄 알았다 저번에. 괜찮네. 그래서 곱하기 형식이면 여기도 곱하기 형식으로 바꾼다. 여기 하나 배웠네요.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또 똑같이 바꾸시면 됩니다. 또 여기 다 안 되는 313번 요거 풀고 싶게요. 요거 풀고 싶시다. 자, 단항 함수 fx는 문해진수 x, y에 대해서 이건 왜? 이건 할 수 있지 않아? 단항 함수 얘가 fx 더하기 f2y 더하기 마이너스 1 되겠네.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아, 여기 때문이구나. 얘가 14래. 플라임이 여기 얼마야? 이거 보셨습니다. 차수 집어넣어야 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그죠? 일단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을까? 이렇게. 0 넣으면 이렇게 되죠. f0. f0에다가 f0이고, 빼기 0이 오니까 사라지죠? 지워져서 f0이 1이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플레임 0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F 플레임 0을 구해야 되는데 0은 구해놨어.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F1이랑 F 플레임이 같아요. 이렇게. 1,1 넣으면 안 되는구나. 1,0 넣어도 안 되네. F1을 구할 수는 없군요. F 플라임 1을 구해볼까요? 세팅을 해? 세팅을 한 번에? 근데 잠깐, 그럼 미분 한 번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분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1,1 넣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함수를 잡고 해야 돼. 일단 해보죠. 두번 미분하지는 않을 텐데 분명히 두번 미분하지는 않을 텐데 F플라이비를 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H네 F1 플러스 H에서 빼기 F1을 할 거예요. 근데 저걸 집어넣으면요.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냥 풀어도 되겠네. F 플라임 F 그냥 구하고 돼요. 구하다 안 되면 F 플라임 구하면 되지. 자, 리미트. H에 0으로 갈 때 H분의 F 플러스 H죠. 마이너스. 이거.
이게 플라이밍스죠? 맞아요? 그럼 얘가 저 위에 있는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잖아. h분의 여기다가 h 넣은 거니까 f, 아, x 더하기 fh exh 빼기 1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fx를 한 거죠. 그러면 얘가 지워지고요. 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하고 이렇게 플러스 ex 아 여기 마이너스 써야 되는 2에 n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계산하세요. 똑같이 limit h0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0 플러스 h 여기 f0이잖아요. 맞아요? f0이 1이죠? 그럼 얘가 limit h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1이에요. 이거 우리가 k라고 합시다. 우리가 얘가 k에.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ex 플러스 k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 k인 거야. 잘 따라왔어? 자,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다시. 처음에 f0 구했다? f 플라임 x를 구했는데, f 플라임 0이라는 걸 구해봤더니 요거야. 근데 얘가 여기 있네. 여기 자리 잡고 있네, 여기. 여기다가 해서 k라고 해서 넣은 거야. 나중에 k 구하면 돼.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자, 리미치. 아, 순차. x가 1로 갈 때, 밑에 x-1을 놔두시고요. 여기다가 fx 놓고, 빼기 f1 한 다음에, 더하기 f1하고, 빼기 f 플라임 x라고 적어서 있는지. 됐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 넣을 거야. 여기다가 얘 넣을 거고. 항상 x 제곱만 하세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돼요. 갈라섰는데 f 플라임 1은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칸이 피죠. 이리 와요. 얘가 뭐가 되냐면 앞에 거는 여기다가 2 넣었으니까 2분의 1에 f 플라임 1이 됐지. 이렇게 괜찮아요? 아니야, 한 번 더 쓰자. 헷갈릴 거야 분명히.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여기는 그냥 쓰자고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가 뭘 쓰냐면 얘를 써. 2 플러스 k 여기 쓰면 빼기 f 플라임 x가 이거라며 여기서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뭐가 나오냐? k가 사라져. 여기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k가 없어지는 거예요.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분해 버리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 하고 여기는 f 플라임 1 하고 여기는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라고? 18. 돼요? 그러면 28이고요. F 플라임이 30인데 얘가 뭐라고? B 플러스 K라고. 따라서 K 인 F 플라임 0은 28.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어렵지? 쉽지만은 않은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을 쓸 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얘를 주잖아. 그치? 근데 얘를 줬고, F 플라임 1도 안 줬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서 대입해서 푸는 문제. 거꾸로.
그런 문제도 많이 풀고 싶었어. 또 있지? 질문. 잠깐 쉬었다 할게요. 테스트를 오늘 풀어야 돼 말아야 돼? 싸우지 마. 씨가 이걸 왜? 아 효은이 욕하지 말라고. 유튜브 올라가야 돼. 싸우지 마. 효은이 딱 봐도 이거 그냥 그림 못 풀어. 멀어지지. 무슨 후렴인데? 그림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 K가 요 주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은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렇게 C-1이네 FC-F 여기에 대한 K가 어디에 존재해? 이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B가 있어요. 그 사이에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모가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A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두 모 안 들어가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근데 여기 두 모가 들어가서 틀렸다. 역시. 나의 예상대로. 이거 해설지 좀 더 불신 전에. 신경 쓰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아, 15번은 어려운 문제 맞아요? 15번부터 아 뭐야 15번은 쉬운 문제지? 네. 이거 끝나면 사람 아니야. 15번 문제 설마 이거 다 문제가 아니야.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유형 문제 중에 변형해서 만든 문제인데요. AB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절대값. 근데 요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이거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뭘 그려야 되냐면 이걸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5에서 원래는 대칭형이었는데 절대값이 0을 넣으면 0이죠. 0을 넣으면 0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그려주죠. 원래. 여기는 안 그려도 되죠. 여기 약간 좀 그려도 0보다 큰데 어차피 얘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절대값을 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지만 알면은 할만 하거든요. 그렇죠. 손쉽게 풀 수 있죠. 풀면 안 돼요. 풀 수 있죠. 4번? 5번 마이너스 10? 너 안 죽어 보셨네? 문제 잘못해요. 아니요. 마이너스 10인 것 같아. 여기 끝이야. 이렇게 결정입니다. 이런 그림 있죠? 근데 이제 이쪽은 F가 0이랑 4를 지나가는데 4까지만 올라가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 F가 여기 절대값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되죠. 여기 4. 여기도 4.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이게 FX예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 T에 대해서 FxT를 만족시키는 X값의 최대를 G2라고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만약에 여기가 T예요. 이렇게 얘가 y는 t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 중에
고점이 X값 중에 제일 큰 걸 결정할 때. 그러니까 답이 6이겠죠. 6에 치면 6에서 7. 오 쉣. 충격적인. 이해돼요? 분위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T가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 GT는 그냥 X예요. 맞죠? 여기서 4까지 경계선이 4인데 요 4에 대해서 T가 요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여기에 크기 값이 있어요. 계속.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T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GT는 그냥 X입니다. FX에요. 여기 X 값에서 T를 잘랐을 때 그때 X를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근데 문제는 요 사이죠. 여기. 여기. 제일 큰 X를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를 X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하구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엑스값이 최대값이니까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노그래프가 되겠죠. 노그래프에서 그대로 엑스를 가져오는 값이 되겠죠. 좀 이따 왔었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T면요 그땐 여기에요. 4부터 5까지 T가 4보다 크고 5까지면 6값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다.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X 값이 결정이에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래프가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여기는요 T가 5보다 큰 쪽이죠. 여기는 여기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최고위로 나뉘죠. 불연속점이 두 개냐? 라고 물었어요. GT는 불연속점이 두 개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겠네요. 거꾸로 쓰는 거니까. 여기는요. 요 파트는 요거니까 X,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X가 T인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X 중에 큰 거가 되는 거예요. 큰 거. 그래서 너무 어렵다. 4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 파트는.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여기. 이 사이. 이 사이는요. 값이 다르네, 둘이. 그죠? 마이너스 5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기 나눠야 되나? 그냥 해도 되나? 티가 4보다 커나고 5보다 같을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T가 마이너스죠? X 플러스 5의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t가 됩니다. 반대니까. 뒤집어서 내린 거니까요. 그래서 x 플러스 5는 얘가 넘어가면 5 마이너스 t니까 t가 저렇게 되면 5 마이너스 t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t 인데 여기 마이너스 t. 이렇게. 잠깐만. 맞나? 5으면 t가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맞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요 파트일 때는 그냥 x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이걸 그냥 치죠. 그래서 x 플러스 5가 5 플러스 t가 될 거고 이렇게.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어? 아니지 마이너스 해야지. 이쪽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t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네,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불연속점 3개 맞네요. 여기 불연속, 여기 불연속. GT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그럼 기억은 맞고요. 불연속점 2인데 4일 때랑 5일 때 불연속점. 그 다음 니은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리미트 t가 4일 속한으로 갈 때의 수치는 뭔 얘기 있으니 모든 상태에 참고도 맞죠. 4일 무칸이면 여기죠. 여기서 무칸으로 갈 때 4니까 마이너스 4. 그럼 틀렸네. 이들. 자, gt는 t가 5일 때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불연속인데 기억만 봐주시. 많이 어렵죠? 자, 어떻게 했죠, 선생님? 아니, 그 GT. GT 범위로 한 거. 네, 그거. 구하는 거. 이제 그거 쓸 때, 여기니까. 여기에 함수를 넣어요. 그럼 그 값이 y가 나왔을 때, t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함수가 뭐예요, 얘죠? t. 나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큰 거. 제일 큰 거. 두 개 중에 큰 거. 뿔마가 나오는데, 큰 거. 여기도 이거 두 개 중에 이쪽 거, 오른쪽 거. 그래서 여기 플러스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반대로 같은 거죠.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오더라도 답은 구할 수 있어요. 어, 여기서 불연속이겠다. 여기서 끊겼네, 하나. 여기서 여기서 또 끊겼네, 두 개. 4일 때, 5일 때 값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4일 때 우칸이면 이쪽에서 4일 때 우칸이면 여기서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쪽에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예요. 좀 쉬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포인트. 시수 t에 대해서 fx가 t가 되는 x값의 최대값을 g2를 넣는다라는 이런 형식을 기억해놨다 나중에 써놓을 수 있어요. 아, 저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x값 중에 제일 큰 걸로 결정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이라도 건져놓으면 그나마 성공한 거죠. 16번. 자, A라는 애가요.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예요. 이렇게. 근데 fx를 이렇게 잡았어요. x-1/2. x가 1이 아닐 때. x가 1일 때는 1로 잡았어요. 이렇게. 불연속이죠. 근데 gx를 뭘로 잡았냐면 보세요. 만약에 x가
여기에 있는 애네. 그러면 2분의 이렇게 되요.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a에 안 들어가는 논수면 더하기를 했네. 그러면 gx가 하필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가 신기하게도 연속이랍니다. 그럴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건 기준이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얘예요, 얘.
이보다 큰. 뭐? 진짜? 그럴 때 GX는. 자, X가 A 안 들어, 아, 들어가면. 이번엔 얘가 반대죠. 여기가 뭐가 되냐면, FX가 되고, 그죠? X가 A 안 들어가면, 여기 X가 되고. 그래서 FX가 0보다 작은데, 아니면 X보다 작은데. 왜 이래? X보다 작은데. 역시, 찍게. 되셨죠? 뭔 얘기인지? 근데, 근데, 연속이래요. 근데 연속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어디 파트랑 어디 파트랑 더하면 될까요? 다 해봐야겠네. 그렇죠? X가 A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결정을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요, 얘는 이렇게 그려주세요. 어, A의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니까 A에 들어가서 X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FX가 되게 한다. 어떤 범위에 들어가면 FX가 되게 하고 어떤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애매하구나. 범위에 들어가면 X, 범위에 안 들어가면 FX. 연속이 되게 어렵다. 마이너스 1까지는 1부터 2까지도 연속인데 1이 연속. 아, 너무 어려운데? A를 결정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선생님은 문제 안 넘겨.
여기 1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작을 때, 모범일 때는 두 개를 다 그려놓으면 이걸 케바케 다 해야 된다는 거. 와, 레전드. 이거는 이렇게 풀버전 보니까 저 그림만 딱 세 개 그려져 있는 거 봐서는 살짝 뭔가 느낌이 좋았나? 이게 어렵네. 어? 이거 내가 1번이야. 1번 아니 X를 그렸을 때 X가 연결이 되게 되면 되는 거니까 3번? 이 범위에 들어가면 이걸 그리면 이 범위에 안 들어가면 1번이야. 레슨. 야, 이거 어떻게 샀지 이거? 1, 2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 1번인데 1, 2에 안 들어가니까 X로 그리고 작을 때는 클 때는 범위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범위에 있던가 이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1일 때가 불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보세요. 얘네들을 봐도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X가 1일 때가 다 불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범위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범위를 잡을 때 1이 들어가는 범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범위. 그럼 이걸 애들이 어떻게 찾아?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 만약에 이제 이 범위가 여기 A면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그냥 X만 그리는 거야. 저 범위 마이너스 1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여기가 아니지. 왜 이렇게? 이부터 여기까지. 그쵸?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GX, 1부터 2니까 여기 안 들어, 다 안 들어가잖아요. 1부터 2면. 여기 안 들어가니까 X를 그린 거지. 그 다음에 X만 넣어. 답이 이거밖에 없네. 그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FX 자체는 어차피 부여속이에요. 어디서? X는 1에서. 그럼 1을 없애려면 얘도 요것만 있어야 되고 얘도 요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없고 얘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여기만 그린다고 하는 거지. 아니지, 마이너스 1에서는 저렇게 안 그리겠구나.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 없는 데니까.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걸로 그리면 돼요. FX.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X로 그리고 1부터 여기 X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범위에 1부터 2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로 가는 거야. X로 이렇게 답 찾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인데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찾는 게 너무 어렵지. 그래프를 다 그렸다고 해도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다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상황을. 근데 무조건 X가 1일 때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1에서는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으로. 17번은 풀만한 문제예요. 자, 그림은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2차 함수 마이너 fx인데요. 1하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fx가 이거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최고 차이의 수가 1이니까요. 근데 실수 m에 대해서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랑 y는 n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극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위에 그냥 그리고 이렇게 위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M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X는 없네요. GM 그냥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 접하는 데까지 를 찾으면 그 여기까지는 3개 4개지 4개 여기까지 3개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어차피 2개죠. 그럼 이 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 원점에서 그런 접선의 길이 뒤집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원래대로 해봅시다.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로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쉬워질걸요? 아마도 2분에서 2x 마이너스 6하고 접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t 콤마 t y 마이너스 t니까 t1 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2t 마이너스 6하고 x 마이너스 t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해요? 여기다 m 놓고 여기다 m 놓고 돼요? 그럼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6t 얘네들이 사라지고 1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그러면 t가 꿀마 루트 5겠죠? 분명히 루트 5일 때겠지. 접선이 하나 더 그려져? 아, 저쪽 위에서? 가능하겠네. 그래서 F'에 루트 5를 넣으면 얘가 2 루트 5 마이너스 6인데 바꿔야죠. 9호를. 그래서 M이 0보다 크거나 맞고 0일 때도 있구나. M이 0일 때는 2개. 0보다 크고 6-2 루트 5보다 작을 때는 4개. M이 6-2 루트 5일 때 3개. M이 6-2 루트 5보다 크면 다시 2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질문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이에요. 근데 gx가 4를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을 채용하는데 p 얼마야? 좌극한이야. 좌극한이에요. 최대값 4. 응? 6-2 루트 5겠죠? 원래 씨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니까 좌극한. 와우 어메이징. 좌극한 4개 여기까지니까 이거 제일 큰 수야. 아니 어려운 거 아닌데?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b에 우극한으로 갈 때 gx는 얼마예요? 얘가 얼마? 0이 되게 하는 실수 최소값 실수 b의 최소값 q 우극하는 형은 어떻게 해요? 우극하니까 여기 우극하인데 왜요? So I put it in 3 내가 점이다 폴란의 바깥이 잠시만요 So I put it in 3 That is 0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없으면 0인데 우극한이라고? Why not? 그렇죠? Go and meet on the door. 그럼 Q가 0인데? 이 사교 폐지해. 저렇게 거기 사교 쉬운데요? 0, 0. Why? 바꿔 찾아. Shit. Oh no. 에이? 이거 문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다시 하고 말이 안 돼요. 처음인데 0이에요 근데 B가 0이에요 그렇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겠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최소값을 이렇게 평행하게 조진 것 같아요. This problem has not been 0인데? 이쪽에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4개예요. 그렇잖아요.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아니면 여기 바꿔도 0이 아니라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0이 아니라 여기 2로 바꾸셔야 돼. 이걸 2로 바꾸셔야 돼. 말이 안 돼. 그럼 말이 돼. 그럼 염색해 온 거니까. 이렇게. 오케이. 얘를 2로 바꾸세요, 문제. 0이 아니라 2입니다. 그럼 추가. 역시. 6 마이너스 2부터 오는 거. 그럼 그래도 답이 틀리지. 그래서 답이 16이 나오는데 그럼 답이 4번이겠죠? 역시 오 그렇다면 되게 쉬운 문제였다 해. 이거는 추계가 잘못된 겁니다. 말이 안 돼. 오답이 말이 안 돼. False no. 그 다음에 18번 볼까요? False no. 자, 최고 차량의 수가 1, 3, 차 함수 fx랑 2차 함수 g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둘 다 최고 차량의 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gx, hx군요. hx를 했더니 얘가 gx래요. 그리고 FA는 G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HA는 0이에요. 실수가 A가 존재 안 됩니다. Limit X가 3으로 갈 때 H0이 마이너스 1이면 H5가 얼마?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제는 fx가 3차고 gx가 2차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hx를 이렇게 쓸 수 있죠. fx 분의 gx. 근데 이제 여기다가 a를 넣으면 얘가 fa 분의 ga인데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돼? 맞잖아. 이렇게 되잖아. 예.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죠? 아, 유, 이 얘기는 GA도 FA도 0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0분의 0분이 돼서 여기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죠. 역시. 네, 1은 아니다. 난 얘기 보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fx를 뭐 x-a에 x제곱을 플러스 p 없죠. bx 플러스 c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gx를 x-a에
x 플러스 k라고 쓰겠습니다.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둘 다 a는 0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hx는 다시 해서 fx분의 gx잖아요. 맞아요? 그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예쁘게 되죠. hx가 저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또 다시 a를 넣으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x-a인 거 같은데. 이해돼? 네. 따라서 gx는 x-a의 제곱입니다. 근데 그게 fa랑 똑같아야 돼. 어디요? gn이랑 fa랑 똑같아야 돼. 왜요? 여기 그 조건이 그렇게 나와. 그래. 여태가 뭔 소리였니 너 지금? 또 약하는 거예요. 앞에 x에 마이너스. 다시 설명합니다. hx는 fx분의 gx 경태인데 같으니까 a를 넣었다고요. 그러면 fa분의 gm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fa는 0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둘 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fa랑 fa가 0이니까 선생님이 다항식이라고 했으니 3차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넣어서 약분했는데 그래도 gm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x-1이죠. 그러니까 gx가 이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hx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분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모가 0이 됐죠?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h3이 뭐여야 되죠? 따라서 a가 3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집어넣죠. 리미트 다 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거 x-3분의 hx가 이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넣을까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분의 x-3을 넣고 이렇게 약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9 3b 10분의 1이 21분의 1이니까 여기서 3b 플러스 c가 10이라는 사실을 하나 얻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h0. 자, 여기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h0에서 c분의 마이너스 3인가요? 걔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알았어요. 그럼 c가 얼마야? 3이죠. 따라서 b도 3이죠. 따라서 h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0입니다. 됐어요? 잘 잤어? 13번은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힌트를 줬죠. 한번 해볼까요? 13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연속인데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이에요.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면 그 점에서 연속이 되는 애가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두 번만 기억하시면 13번은 조금 쉽게 풀립니다. 자, fx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0보다 작을 때 제곱
GX는 우리가 조금 잘 아는 녀석이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연속 문제예요. 그죠? 됩니까? 그러면 얘가 x는 0에서 9연속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 문제가 왜 나중에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모르면 다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요. 연속의 정의고.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불연속이에요. 얘가 여기서 불연속이야. 근데 얘는 연속이게 되게 하면 돼. 어디서만? 여기서만.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요? 0일 때? 0이면 돼요. 그러면 떨어뜨리고 붙여놓는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k가 만약에 첫 번째, k가 이거 작아요. 그럼 저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이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결국에 범위 내에서 푸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k가 그거 하나 빼고 작아요. 그러면 12에 k-2분의 1의 제곱이 0이죠. 따라서 k가 2분의 1이면 되겠죠. 들어갔죠? 되죠? 세 번째, k가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k-4가 0이면 되죠. 따라서 k가 4, 되죠? 네, 세 개가 다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둘 다 불연속인데 티키타카 맞아요. 그것도 있구나. 0일 때랑 계산하는 거. 오, 그것도 찾아야 되네. 지엑스 그래프를 그려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어렵구나. GX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저 그래프 그려야겠네요. 펜스 그래프 그리셔야겠어요. 저거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니다. 이쪽에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되고 1까지면 되게 엄하네. 12? 뭐 이렇게 되나요? 0 넣으면 3 이렇게 되는 거. 3, 그쵸? 여기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부터는 x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연속이네.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구나. 여기 있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럼 부호가 다른 거니까 뭐란 거? 0이면 되나? 0이면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되네. 1일 때 안 돼? 1일 때 안 돼. 함수값이 틀리면요. K가 0대 되죠. 여기랑 여기랑 만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만나서 3이 됐네. 그래프 그려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이걸 추가해. 되셨죠? 자, 잠깐 쉬었다가 프린트 건너만 해줄게. 좋았어요.